7일간의 자가격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은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굿모닝 여러분, 오늘도 알찬 자가격리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약도 챙겨 먹고 푹 쉬었더니 오늘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오늘 제 계획은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인적성 직무 검사를 한번 풀어보고 3시에 진행되는 은행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에 이어서 경제금융용어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도 나름 갓생이죠? 홈페이지 취업 지원에 보시면 이렇게 인적성 검사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얻고 갑니다. 머리를 써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요. 빵 먹으면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취업선배 브이로그를 보면서 먹으려고 해요. 이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마감하느냐고 부지런을 짜고 있어요. 근데 다현씨는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시가 되어서 은행 채용설명회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전북은행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역량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디지털이 화두군요. 네, 진짜로 디지털 역량. 사실은 제가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권 취업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서 이번 설명회를 가장 기대했었는데요. 다양한 은행 현직자분들이 나와주셔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MC분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번 더 되물어주셔서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열심히 필기하면서 되게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어김없이 돌아온 경제금융용어 공부하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신문 스크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 스크랩까지 다 끝내고 오늘 계획한 목표들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격리 이틀 동안 금융권 공동체용 박람회를 이용해서 아주 알차게 보내봤는데요. 저 같은 취린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업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 되게 막막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현직자분들의 다양한 조언들을 토대로 어떻게 취업 준비를 앞으로 해나가야 할지 그런 방향들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올해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게 되면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 혜택들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6대 은행의 현장 면접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면접을 사전에 접수하시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게는 현장 면접 기회가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 현장 면접자 중 우수자에게는 향후 채용 시 서류 전형 면접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솔깃한 혜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용 상담입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인사 담당자와의 현장에서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저는 이걸 들으려고 신청했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 취소한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리게 되는 2023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에는 미리 사전에 다 신청을 해서 꼭 오프라인으로 참석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만 열리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는 24일부터 25일까지 행사가 끝나더라도 상시 오픈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취준생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프렌즈 은희의 자가격리와 함께한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